8월에 병화를 보겠습니다. 8월이면 6월이죠. 6월. 그래서 병화가 6월일 때 어떡하냐? 자, 신월이면은 병신병이고, 그러면 병이 오면 뭘까요? 사가 아닐까 싶은데, 병유사. 12운성이 병유사. 네, 맞네요. 병유사. 그래서 8월의 병화는 어떨까? 이제 가을에 늦가을로 접어드는 거죠. 이제 수월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을로 접어들 때 서양의 이 유금은 뭐죠? 서쪽이잖아요. 서쪽에 해가 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8월 병화, 일근 황혼에 가깝다. 황혼에 근접하니, 자, 해가 지는 모습, 병지 여광, 병화에 남아있는 빛이 전어호해 호수와 바다에 있게 되니 잉 그로 인해서 용 임수 보영 임수를 써서 이 뭐죠? 비치는 것을 보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서 있으면 이게 서쪽 이게 동쪽이라고 하고요. 자, 동쪽이고 서쪽이면 해가 이렇게 뉘우뉘우 칠때 결국은 해가 산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져버리죠. 근데 이 바다 위에 이 낙조, 낙조라고 하죠. 낙조. 뭐 이렇게 쓰나요? 떨어질 낙자에 빗질 조자. 낙조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호수, 임수죠. 이게 호수가 그 지는 해를 반짝반짝 빨갛게 빛나게 해주잖아요. 그 이야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임수를 써서, 임수가 호수니까 임수를 써서 빛일 영자니까 비치는 것을 돕는다, 돕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6월, 신월 6월은 이제 해가 지는 석양의 모습을 생각하면 된다. 특히 6월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철하고 병주 보면 7월 병화, 아, 7, 8월 병화, 7월 달과 8월의 병화는 기세, 쇠, 갈. 자, 쇠는 쇠약하고 갈은 다하는 거죠. 고갈된다 그 말이죠. 기세가 점점 고갈되고 약해지니 총론적으로 말하면 이 원국 유 지신 회합. 지신에서 그러니까 지지에서 회합을 이루고 있으면 이루는 것으로서 신강 통강. 이 일주를 강하게 하고 통근,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병화가 신월이나 6월은 병지나 사절지, 12운성으로 그만큼 제철이 아니에요. 그럴 때이 지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오술이 있거나, 그렇죠? 인오술 화국을 이루거나, 그 다음에 사오미, 방국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있으면 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주가 강해지고, 병화가 강해지고, 통근,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용재생살. 자, 내가 신강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재물을 가지고 나의 이 직책을 좀 사야 되겠죠. 그래서 칠살이 임수잖아요. 임수를 뭘로? 금으로, 금생수. 경금으로 금생수에서 나의 재물이잖아요. 임수, 편제니까 나의 재물로 임수 칠살을 생해줘서 칠살은 뭐예요? 나의 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을 써서라도 명예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돈 있으시고 좀 넉넉하시면 또 이제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다 뭐다 명예를 얻기 위한 거죠. 방묘 그러므로 뭐다 바야흐로 묘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신약. 만약에 일주가 약하면, 즉, 바로 모름지기 용 임겁을 써야 된다. 그렇죠? 병화한테, 자, 병화가 약하면, 자, 6월이니까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병화를 생해주는 건 뭐요? 목이죠. 목은 뭐죠? 인성이죠. 인성으로 하여금 생해주게 하거나, 비겁은 뭐죠? 화죠. 같은 화. 같은 화를 써서 뭐다?
픽업을 이용해서 뭐죠? 도와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병화 일간이 힘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목화지추, 자, 이 목이나 화가 추, 가을의 이름은 뭐냐면 사절지지지라, 사절지지라, 사절의 지지이기 때문에 어때 힘이 있어 없어요? 그다지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휴퇴지기라, 휴식하고 쉬고 퇴, 물러나는 기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화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다 없다? 주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자, 병화 자체도 가을에 힘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목이 목생화로 인성이 생해주거나 화 비겁이 병화일주를 돕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목화가 뭐냐면 사절의 지지예요. 사절의 지지이기 때문에 그 목화 자체도 기운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갑목이 신금이면 갑신절이고 그다음에 갑이면 갑이 태겠죠? 절태양이니까. 그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을목이 신월이면은 태고 유면 절이에요. 그러니까 태와 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렇죠? 화는 아까 이야기했죠. 갑시, 어, 어, 뭐죠? 병신병, 그 다음에 병유사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 자체가 힘이 없다는 거죠. 사절지기 때문에. 그래서 휴퇴지기라서 명강, 명강은 미엔치앙, 중국말이에요. 미엔치앙, 억지로 뭐뭐를 하다 그 말이에요. 용지, 이 목화를 지는 자 목화겠죠. 인성과 비겁, 이거를 억지로 쓴다 하더라도, 억지로 쓴다 하더라도 총 결론적으로 총괄적으로는 비가죠. 아름다운 명조는 아닌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약 용재, 만약에 용재 재성을 쓰게 되면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식상위인 식상이 뭐다? 인 끌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식상에서 끌어와야 된다. 자, 아 생식상 식생재 재성 재생관 또는 재생살이 되는 거죠. 다 생생해요. 다 생생. 그래서 이 재성으로 쓰는 경우, 용재 재성을 쓰는 경우는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식상 위인 식상이 위인 끌어내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식상을 인화해야 된다는 것은 식생제 해줘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일근 서산, 근데 태양이 서산에 가까우니 견토회강 토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토가 아생식이니까 이게 지금 병화잖아요. 토를 보게 되면 그 토가 화생토로 화의 빛을 빨아들여 버리니 햇빛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회강, 금우면자잖아요. 어두워진다. 빛이 어두워지니까 역 또한 수 모름지기 신강, 신강해야 된다. 방능용지, 즉 신강해야만 방능용지 바로 모름지기 그것을 쓸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 부위 비기라. 그렇지만 부자이긴 하지만 귀하지는 않는 것이다. 고 그러므로 육 오직 유신강용살 신강해서 용살 칠살을 써야만 어떻게 된다? 방위 귀격녀라 모름지기 바야흐로 귀격이 된다. 칠살을 쓸수 있어야만 귀격이 된다. 근데 칠살 쓰려면 뭐 해야 된다? 신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사주다병. 사주에 다병 병화가 많아요. 이림 고투 위귀. 자, 사주에 병화가 많아도 괜찮은 게 뭐예요? 신이나 유월달은 병화가 약해요. 그래서 병화가 더몇개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수는 뭐냐면 신금에 뭐예요? 장생지에다가 이거는 약하고 이거는 강하니까. 병화가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병화가 여러 개 있어도 무방하겠죠. 그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사주에 다병, 사주에 다병. 사주에 병화가 많은데 이림 하나의 병화가 하나의 임수가 고투 높이 투출된 것이 위기 기묘하다. 정 정해져 있다 맞죠? 주이 사주의 명주 주인공은 등과급제 과거의 등과하고 급제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부귀쌍전 부와 귀가 쌍으로 온전하다 즉 겸전하다 그 말이죠. 겸전.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일임장지, 임수가, 하나의 임수가 지지에 있으면 역주, 또한 이사주도 수재, 아주 수재가 된다. 수재는 여기서 이제 뭐 똑똑하다고도 되지만, 지방향시 1차 정도 학교 간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관 말단 직 정도, 그 정도 할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천간에 투출되면 고관대작이 될수 있는데, 지지에 있으면 고관대작은 안 되고, 그냥 미관 말단직 정도 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혹 무다 권수, 만약에 무토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어때요? 토국수로 이걸 다 깨죠. 그러면 필요한 게 임수인데 무토가 많아가지고, 무토가 많아서 권수, 수를 곤란하게 해버리면, 즉, 가사, 가작, 가짜로 만들어버려요. 사문. 가짜 선비로 만든다는 거죠. 그만큼 예, 크게 이름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출세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거짓으로 유학자인 척 한다 그 말이죠. 약 무임수, 만약에 임수가 없으면 계역 가용, 계수를 대신 쓸 수도 있다. 단 공명은 오래가지를 못한다. 계수는 금방 메말라 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용임. 임수를 쓰려면, 필위, 사주, 다, 병, 위, 성결, 요건. 자, 6월에 또는 신월에 임수가 강하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병화일주가 약하고 요거는 강하기 때문에 임수를 쓰려면 반드시 이보다 이 병화가 사주에 다 많을 것이 성결 요건이다. 이 말은 강하고 볼일이다. 그 말이죠. 약하면 불가능하다. 그런 즉 원국 신강 지의하라. 원국이 뭐다? 신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다. 불특 특별히 뭇뭇에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8월 여차 특별히 8월에만 이와 같은 것이 아니다. 7월 역동 7월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신강 용재 생살. 자, 내가 신강하면 내 재물 써서 내 관직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 나가지고 내돈 써서 명예를 얻는 거잖아요. 당선되면. 그런 것처럼 신강하게 되면 내 재물, 용재, 재성을 써서 생살, 칠살을 생해주고, 칠살은 뭐다? 나의 명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이, 칠살이 있고, 이건 뭐냐? 편관이잖아요. 그다음에 정관 있잖아요. 정관. 자, 정관은 과거 시험 봐가지고 된 문과라고 보면, 칠살은 뭐냐면 무관직 뭐 이런 거잖아.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재주로 된 저기 관료잖아요. 요즘 뭐 이제 선거도 선출직도 아마 이런 편관이나 식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 보고 된 관료는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게 내 재물을 써가지고 칠살을 생해주면 과거 시험에 선거에 합격할 수 있다. 정주 부귀 그러면 반드시 부자이면서도 귀하게 된다. 그쵸? 임수장이 불투. 임수가 지장간에 감추어져 있고 불투 투출되지 않으면 용신력 박. 용신력이 박 얇기 때문에 용신력이 두텁지 않고 얇기 때문에 행운에서 인출 이걸 끌어준다고 하면 역가현달 또한 역시 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지장간에 있으면은 그게 크게 말단되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운에서 와가지고 끌어줘 버리면 아주 현달할 수 있다. 똑같이 천간에 투출된 것처럼 현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약 불인출 만약에 인출되지 않았다면 권오청금. 청금이 뭐죠? 옷깃에 파란 단추가 달려있는 학생의 학생옷.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입는 그러니까 유생들이 입는 옷에 있는 단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다? 그냥 글 읽는 선비가 되겠죠. 그렇죠? 글 읽는 선비의 어떤 그냥 벼슬이 안 나가고 그냥 책만 읽고 논의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곤란할 것이다. 그 말이죠. 최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다 권수 무토가 많아서 권수 임수를 토국수로 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재과 칠살 이 과함이 칠살을 제압함이 즉 무토가 많아가지고 무토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임수를 막 짓눌러버린다 그 말이죠. 재과 칠살하게 되면 그런 즉 무용지인이라. 왜냐하면 관이 무력해지니까 나가서 벼슬길을 얻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뭐다 이런 사람은 무용지인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옛날 관점이겠죠. 요즘은
돈만 많아도 됩니다. 돈 많은 게 최고예요. 요즘은 재성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요즘 시대는 뭐예요? 식신. 자, 잠깐 지나간 이야기하면, 옛날 산업공상 때는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관이 중요해요. 관이 있으면은 모든 게 해결됐어요.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노비들을 뭐 부리거나 이런 게 가능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관은 뭐냐면 그냥 직장인이에요. 샐러리맨이죠. 공무원도, 뭐 최근에 공무원들 때 때려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재성이에요. 돈이 많은 게 최고죠. 그래서 어느 모 재벌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국회의원, 너희 정치인들은 4년, 5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나의 영향력은 평생 간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현재도 돈 많은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요즘 최근에 많이 뜨는 게 식상이에요. 식상이 뭐죠? 젊은 애들. 끼 발산하는 거예요.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이거 하면 유명세 얻으면 재물 얻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구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재물 지켜주는 게 뭐예요? 관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재물이 가장 중요한데, 요즘은 옛날에 그 뭐지 벼락 그 뭐죠 출세해가지고 재물을 얻었다면, 요즘은 끼 연예인 이걸로 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특히 연예인들이 부동산 재벌이 많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평범한 재물인 거죠. 그냥 평범한 재물 중에 많은 거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재벌인 거죠. 자, 병화용임. 병화가 임수를 쓰는 것은 태양, 저어, 호에. 태양이 어디에? 큰 호수와 바다에 비치는 것과 같다. 그렇죠? 비치는 것 같다. 그렇죠? 제가 임수에 해가 이렇게 딱돼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임수, 병화, 이렇게. 기상, 위대. 기상이 위대하다. 고, 그러므로 주, 사주의 주인공은 공명하고 현달. 그 이름이 빛나, 이름이 얻어지고 현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개수는 뭐죠? 또랑무라죠. 또는 뭐죠? 공기 중에 있는 물기. 그러니까 구름, 안개, 이슬, 막 이런 거잖아요. 우로이라죠. 우로. 우로지택이라. 비와 이슬과 또는 그러한 연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어떻게 해요? 가려버리죠. 개수는. 그래서 개수가 원래 정관인데, 병화가 이 개수를 반가워하지 않는 게 자기를 가려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수, 비록, 역, 가용, 가용 쓸수 있다고 하지만 총괄적으로는 혐오예요. 뭐냐면 배합 무정자라. 배합이 무정하게 되는, 무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혹, 견, 신, 투. 혹, 견, 신, 투. 만약에 신금이 투출됐다. 자, 병화가 이렇게 있고, 6월에 있는데, 6월에 신금이 뭐죠? 록인 거죠? 자, 병화가 있는데,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면, 불능종화, 따라갈 수가 없다. 병신 합수가 되죠? 그러면, 빈고도로, 늙어 죽을 때까지 뭐예요? 빈곤해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화가 안 되면, 불능종화, 정화가 될수 없으면, 외롭, 그 뭐지? 병화가 그 약한 거죠. 병신 합수 수가 되니까. 혹견 일정재신. 만약에 정화가 투출돼서 화극금으로 이걸 깨버리면 위인 간사. 이 사람이 간사하고 부식 고저. 높고 낮음을 모른다. 알식자. 그러니까 고저. 높고 낮음을 모른다는 게 뭐예요? 윗사람, 아랫사람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명합차. 만약에 사람이, 여자 명조가 이에 합치되면 장설. 혀가 길고 음천. 음란하고 천하다. 혀가 길다는 건 뭐예요? 말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말이 많고 음천, 음란하고 천하다. 그러니까 병화가 신금이 나타나면 정화한다면 금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신 합수가 안 되고 이게 다 금으로 따라가 버려, 재성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 이야기겠죠. 재성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정화되지 않으면 가난하고 고통스럽다.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쵸? 그리고 만약에 정화가 있어서 신금을 제압을 해버리면, 이런 사람은 간사하고 위아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여자가 이와 같다면 말 많고 음란하고 천하다. 병신합수. 여자가 명조가 병화인데 신금하고 알아본다. 재성을 좋아하는 건데, 돈을 좋아한다. 그거죠. 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다 보면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한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말도 많고 또 몸도 팔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되는데 뭐 특별하게 이유가 안 나왔으니까 그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라고 평조 볼까요? 뭐 설명이 나왔나 볼까요? 병화 견심 방거. 자, 병화는 신금을 보는 것을 오히려 도리어 겁낸다고 그랬어요.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병화는 하늘의 태양인데 신금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에요. 그런데 뭘로 바뀌어요? 수로 바뀌어요. 수는 뭐죠? 어둠이에요. 어둠. 이거는 뭐죠? 밝음이에요. 화가 신금 만나서 여자를 만나서 이쁜 여자 만나서 정신 못 차리고 저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어두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간다. 필 반드시 이 종제 위미 종제 재성을 따라가는 것을 위미 아름답게 여긴다. 혹 사주 수다 만약에 사주 수가 많으면 격성화기. 수가 많으면 수가 화기격이 된단 말이죠. 화기격이 성격되면 역가 또한 아름답다. 약유 미금 만약에 조그마한 뿌리가 있으면 불능종화 할 수가 없죠. 원래 처가살이는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만 있으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격은 아주 진짜 모든 걸 우리가 뭐라 했어요? 기명이라고 했잖아요. 기명. 자기를 버리고 완전히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기댈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기댈 데가 있으면 기명이 안 되는 거죠. 기명 종제. 이 종제가 되건 뭐가 됐든 간에 나를 버리려면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미근이잖아요. 어찌됐든 미약하지만 뿌리가 있으면 뭐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불능종화, 종화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위 제다신약이 된다. 제다신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금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자, 병화가 있어서 금은 뭐죠? 금은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재성, 철을, 처 말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 인성, 목이 오거나 비가, 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병화가 금을 안 따라가, 철을 안 따르려고 하겠죠. 그런 경우는 그냥 제다신약이 되는 거예요. 필주, 빙고, 도로.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언제까지? 도로. 늙어 죽을 때까지. 늙을 때까지. 그 말입니다. 혹견 정 출간. 자, 병화가 지금 6월이죠. 6월에 신금이 있는데, 정화가 있으면, 그 말이죠.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조병 재신. 자, 병화가 신금을 제압하는 것을 돕는다. 근데 제압이 아니라 합을 하죠. 유궁 위 병화 사지. 자, 병유 사라고 그랬죠. 병신병 병유사 사지가 된다. 12운 성상에. 정화는 뭐냐면 정유 정화가 유는 장생지가 된다. 볼까요? 예, 맞네요. 정화는 유가 장생지가 된다. 그 말이죠. 자, 병화한테는 사절지가 되고 죽는 자리가 되고 유한테는 장생이니까 뭐요? 굉장히 좋죠. 6월달이. 자, 정화한테는 장생지가 된다. 그래서 양극 음생.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한다. 그렇죠? 음이 생한다. 비진생야라. 이것이 진짜 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병화무기. 병화가 기운이 없으니 실제로 기운이 없으니 유금에 있으니까 이때 정화조지. 정화가 이를 돕는데 고 그러함으로 견정출간. 정화가 천간에 투출된 것을 보게 되면 보게 되기 때문에 불능언종. 종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다. 정화가 나오면 정화에 의지한다 그 말이죠. 다만 우제신 무력 또 신금을 제압하는 것도 무력하다. 그래서 위진태 실거지상. 자, 진태 앞으로 나아가고 태 물러나는 것이 실거지상 그 근거를 잃어버린 모습이다. 그러니까 나아갈지 아닐지 이런 여러 가지 거점을 잃어버린 거 근거를 상실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고 그러함으로 남주 간사 남자는 간사하고 여자는 음천하다고 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제 그 간단히 이야기하면 병화가 6월에 있으면은 약해요. 왜냐하면 사절지니까. 그런데 신금이 여기 투출되고 정화가 태어나면 정유는 장생지이기 때문에 신금이 극제되긴 하는데 이 정화에 의지해서 병화가 종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가난하게 된다. 따라가 버려야 부자가 돈이 내 돈인데 따라가지 않고 자꾸 자기 혼자 이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금이 많기 때문에 뭐예요? 재다. 재성은 많아요. 근데 어때요? 일주가 약해요. 그래서 신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다신약이에요. 재다신약. 재다신약이면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돈 벌기는 많지만 돈이 없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정화 때문에, 정화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정화가 투출되면 이거 따라가질 않아요. 왜냐면 나의 비겁이 왔으니까. 그래서 단 일대 신금을 제압하긴 하지만 무력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갈지 뒤로 후퇴할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제 남자는 앞뒤로 이제 머리만 쓰는 거죠. 간사하게 이제 이것저것 재보기만 한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한 거고, 여자는 이제 이럴까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자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제 뭐 음침하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뭐 음침하다는 것은 이리 붙을까, 이 남자 붙을까, 저 남자 붙을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혹 성금국. 자, 병화가 6월이니까 당연히 금국을 잃을 수 있죠. 신유축, 뭐 사유축 다. 그러면 무신출간, 그리고 신금이 투출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비종재라, 차비종재라. 이것은 종재가 아니다 그 말이죠. 내 주문 앞표, 줄일라자의 표, 뭐죠? 굶주릴라자에 우리 아사라 한다고 하죠. 아사 굶어죽 죽는다 할때 표는 뭐냐면 굶어 죽을 표예요. 굶어 죽을 표, 아표. 주문은 빨간 대문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양반집 보면은 뭐 태극 모양의 빨간지 뭐 이런 게 빨간 그 대문의 색깔에 막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 관료집을 말한 것 같아요. 베스라치. 그러니까 베스라치 집에서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정제가 아니면, 병화가 정제가 아니면 가난하게 산다 그 이야기했죠. 여 가령 신금이 출간이 됐다. 이번에는 신금이 투출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불견 비겁, 비겁이 보이지 않으면 차 정제격이라. 이것은 정제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반주 부귀 오히려 귀하다 그 말이죠. 정제가 되면 귀하다. 그러니까 차가 돈 많은, 이게 돈이 많은 거잖아요. 차가 지금 차가 돈이 많은데 남자가 그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차가 말 잘, 집사람 말잘 듣고 그러면은 안락하게 살수 있잖아요.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놀긴 하면서. 그런데 남자라고 자존심 세우고 차랑 대립을 해요. 그러면은 지원이 다 끊기겠죠. 그러면 뭐야? 가난하게 살겠죠. 그렇죠? 자, 친척 재발. 친척이 뭐냐면 재발. 이 발은 뽑을 발자죠. 그러니까 친척에 의해서 재발. 저기 등용하다 그 말이에요. 등용하다. 티바 여기 있죠. 중국말. 등용하다. 친척의 도움으로 등용이 되게 된다 그 말이죠. 처연내조. 처가 현명하고 내조를 하니 내조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용수자, 금처수자. 처가 여기 금을 쓴다는 거잖아요. 금을. 그러면 금을 쓴다는 거는 금이 뭐죠? 자식이 되고 토가 재성이 되고 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금처수자 이거 이야기죠. 정제자. 정제자는 재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재성을 용신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처목자. 수처목자. 정제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재성이 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식이고 토가 이 처가 될것 같은데 좀 이건 뭐좀 아리까리해요. 자, 요거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저좀 문제가 있다,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한번 나왔었는데 그냥 넘어가시죠. 참고하시면 되고, 승상문 앞에 문장과 이어 앞에 문장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뭐다, 지성금국, 지지가 금국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신금불도, 신금이 투출되지 않으면 불능이 종재론, 불능이 종재론, 종재론으로 논하지 않는다. 네, 곧 뭐냐면 제다신약, 제다신약이 되고, 수 비록 제주문, 즉 비록 그 베스라치 문처럼 이렇게 대문을 갖고 있는 것처럼 큰 집에 살고 베스라치 살더라도 동어 앞표 뭐죠? 거기에서 바로 굶어 죽는다. 안 좋게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신금이 천간에 투출됐는데 지성금국, 지지가 금국을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불경 비겁, 비겁이 없으니까 자 인성이나 비겁은 뭐예요? 나를 생각하는 거나 나를 돕는 건데 내가 만약에 어머니도 없고 내 형제도 없으면 그냥 처 말 잘 듣죠. 근데 한 번씩 어머니가 오거나 내 형제들 오면은 처한테 대들었다가 간담회 막 두드려 맞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불경 비겁, 비겁이 보이지 않으면 뭐죠? 정제가 돼버리는 거죠. 차위 위진 정제격 이것이 진짜 정제격이 된다. 정격 아, 격 진국정 격이 진짜고 국이 바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필주현달 이 사주 반드시 이 사주의 주인은 현달하게 된다. 종격 종격에서는 주이 명주는 인인 사람으로 인하여 이 치부귀 부와 귀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사람으로 인해서 근데 정제격에서는 고주득내조력 자 정제격에서는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러한 사람은 뭐다? 내조 부인의 내조의 힘을 얻게 된다. 용수를 수를 쓴다고 하는 것은 위 사주다 병이 용 임수야라. 자 병화가 임수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를 쓴다고 하면은 이 금이처 처가 자식이 되겠죠. 아니죠. 자, 보면은 쓴다. 이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러면은 임수 쓴다 그러니까 수가 자식이 되고 금생수죠. 금. 이게 뭐가 되죠? 이게 처가 되겠죠. 그래서 금이처 수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제수. 자, 정제격인데 수면 정제면 뭐죠? 여기서는 병화니까 금이 정제니까 이걸 써야 되겠죠. 이걸 용으로 쓴다는 거겠죠. 그러면 금을 생각하는 거는 토죠. 그럼 토가 처가 되고 금이 자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정제에서는 수처 목자 요 말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공 두렵다. 유오자 오자가 있는 것이 두렵다. 오자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 말이죠. 견상칠절 앞에 말했던 아 7월에서 이야기했던 걸 들어라. 요 앞에서 나왔어요. 7월에 수처 목자 여기 있잖아. 수처 목자. 이 수처 목자는 공유오자 오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종격 이 소종지신위용. 자 종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종 따르는 바의 지신 그 신을 위용 용으로 쓴다 그 말이죠. 종격은 뭐요? 병화가 종격이니까 뭐죠? 정제격이니까 뭐요? 금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금을 그러면은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 이게 쓴다라고 보면 즉위 용자. 자 쓰는 것을 자식으로 삼기 때문에 그리고 생용위처 쓰는 것을 생하는 것을 처로 삼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종신 병화가 신금을 종하게 되면 당이 위금이자 당연히 금을 정제격이니까 이 금을 자식으로 쓰고 토위처야라 토를 처로 삼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7월달과 8월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뭐 이렇게 이것만 알면 될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